안녕하세요. 밀립 봉사 단장을 맡고 있는 밀립 커피 앤 베이커리 대표 임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변성우 작가의 아는 것을 알고 있다면입니다. 드림캡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진짜 알고 있는 것이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 말합니다.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저자는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행동을 살피면서 삶의 진리를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스하고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원하는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법이 어릴 적 바로 우리의 모습에 모두 담겨져 있었음을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책은 저자가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바를 독자들과 함께하고자 집필한 책입니다. 두 아들의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두 형제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다시 되새기고 삶에 녹여내야 할 깨달음을 아이들이 귀여운 말투로 가르쳐주는 것 같아 읽는 내내 웃음이 제 입가를 떠나지 않았네요. 부모라면 누구나 함께 공감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은 다음의 문구로 시작합니다. 시는 어른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자녀를 낳게 했다.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아이들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과는 다른 행동이 많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에만 담고 있었던 것을 진짜 안다고 여겼네요. 저자의 말대로 아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는 것만 제대로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우리의 삶은 좋은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라고 믿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일까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